이제 관심은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 어디까지 향하느냐입니다. 국민의당의 입장은 제보 조작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건데 제보가 미심쩍은 부분을 인지하고도 검증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어서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원종진 기자입니다. 문준용 씨 관련 의혹 제기를 총괄한 건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이었습니다.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김성호 수석부단장, 김인원 부단장이 핵심입니다. 준용 씨와 함께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을 다녔던 한 동료는 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. 발표 전 이 세 사람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모 혐의가 적용됩니다.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나 몰랐다 하더라도 미심쩍은 부분을 인지하고도 검증하지 않았다면,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허위 사실 공표 공모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게 진실한 것이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수사 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때에만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. 당이 스스로 조작된 제보였음을 밝히기 나흘 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에게 상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대선 당시에는 제보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박 전 대표가 포착하지 못했던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도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 조사 직전 구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